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증권사들이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라덕연 씨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 등에 대해서 재산 가압류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전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영남 내륙은 33도를 웃돌며 매우 덥겠습니다.